안녕하세요. 구현주 오피스의 김태균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총 영상을 찍으니까 5분도 되지 않아서 5분 내로 알아보는 전매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에 어떤 전매 물건들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 그 현장들을 한 3개 정도만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전매에 한 번쯤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모두 들어보셨을 것 같은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첫 번째로 설명드릴 현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 3단지에 위치할 허바노크라는 곳입니다. 양지사부지라고도 굉장히 많이 불렸던 곳이죠. 여기는 1동과 2동으로 나뉘어서 들어오는데요.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 건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1동의 규모는 거의 연면적 약 27,000평 정도 되고 2동의 규모는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45,000평 정도 되는 대규모 제시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는 또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군 건설사까지 모두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1호선과 7호선이 같이 지나는 더블역세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되고 두산길 지하차도가 신설될 예정이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신규로 분양하는 현장들에 비해서 아직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어반의 전매 물건을 보면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동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아본 현장이 바로 가산 어반워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은 바로 가산 2단지에 위치한 퍼블릭입니다. 현대 퍼블릭 지식산업센터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26 그리고 60-49번지에 들어오고요. 연면적은 여기도 굉장히 크네요. 78,000평입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가 되고요. 서울 최대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가산동에서 2단지 쪽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요. 여기는 기숙사동도 별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바노크만큼은 아니지만 1호선, 7호선에서 약 500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통 본다면 2단지보다는 3단지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3단지에 위치한 어바노크가 1등, 그리고 두 번째로 현대퍼블릭이 2등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현대퍼블릭 같은 경우도 연면적이 굉장히 크고 이제 ABC동 별동으로 모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건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2단지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퍼블릭의 장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퍼블릭몰이나 강연홀, 공개공지나 녹지공간을 매우 많이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다만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서 근데 현재 퍼블릭이 위치한 곳이 교통이 좀 취약한 곳인데 그런 것들만 해결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2022년 4월 8일 기준으로 요즘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당시에는 뭐 거들떠도 보지 않던 지식산업센터였습니다. 서부간선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최저 지식산업센터 뭐 900만원대, 뭐 1000만원대 마지막 지식산업센터라는 것들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바로 하나비즈 메트로라는 지식산업센터고요. 여기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554-2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300평, 그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8층으로 들어오고요. 연면적은 2만 평이 조금 안 됩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정말 부동산은 모른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준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역에서 거리도 조금 있고 위치가 조금 가산동 내에서는 애매하다 보니까 상당히 분양하는데 애를 먹었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초반에 잘 나간 호실들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호실들 전체적으로 완판을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신기한 점이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지 않았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다 없어진 추세고요. 하나비즈 메트로 같은 경우도 건물이 점점 올라가고 보여지고 하다 보니 전매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가격도 어느 정도 괜찮게 책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들 말고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지금 가산동에서 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매 물건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나는 신규 분양보다는 전매가 더 맞는 것 같다. 전매 물건을 한번 사고 싶다. 전매 물건으로 내 지식산업센터를 한번 취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구해주 오피스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해주 오피스의 김태균이었습니다.